오늘은 차를 사려고 시승식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차가 좀 작네. 저희가 사려고 하는 차고 이 기아 셀토스이고 오늘 차를 사기 전에 먼저 시승식을 좀 하는데 괜찮으면 처남에게 차를 하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네요. 네. 많이는 먹던 땅도 먹으러. 야, 너 좀 많이. 오, 운전 이제 잘하네. 1.6 차를 차를 사게 되면 저도 운전할 수 있어서 7인승 차를 사려고 했는데 좀 웬만하면 한국 차를 사고 싶은데 한국 차에서는 7인승이 너무 비싸서. 셀토스는 지금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차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가 새 차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네요. 30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시승을 멀리까지 가? 이러다가 후회까지 가겠어. 저는 이제 동네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낭 시내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왔어요. 여기가 지금 다낭 북부 쪽인데 후에 가는 길이거든요. 진짜 멀리까지 가네요. 베트남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좀 비싸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용납을 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뒤에 지금 그 셀러가 타고 있거든요. 차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처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 처남 같은 경우에도 일본 차보다는 한국 차를 좀 사고 싶다고 해서 이것과 뭐 소렌토, 코나 뭐 이런 거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매요. 틱 세요 또? không có tiền. 매요 mua mua đó xe ô tô. Nhưng mà mẹ không có tiền. Nhưng mà mẹ không có tiền. 지금 이게 소렌토인데 신형인데 이거는 10억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너무 비싸. 틱 세요 또? 틱 이거가 카니발. 방금 전까지 이제 셀토스를 타고 이렇게 시험 주행을 했는데 이제 소렌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처남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저한테 자꾸 돈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 신기하게 기아차랑 마츠다랑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일본 차들도 볼 수 있어요. 차장은 좀 곱선지고 이쁘게 생겼네요. 일본 차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고 이쪽은 5인용인데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차체도 높아서 괜찮네요.